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원외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도언이라 합니다. 독도, 일본, 동해, 고구려, 중국.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동북공정 나왔고 또 혹시 생각 떠오르시는 단어 있으신 분? 우리나라. 뭐라고요? 역사 왜곡. 네, 맞습니다. 역사 왜곡입니다. 60개국에서 작성한 392개의 지도 중에서 97%에 해당하는 381개의 지도에는 우리의 동해가 일본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라고만 적혀 있는 지도는 저 많은 392개의 지도 중에서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에서 출판되고 있는 60%에 해당하는 출판 그 도서나 아니면 교과서에는 한국이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침범하고 있다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거고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독도는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지도 하에 현재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프로젝트란 우리나라의 역사인 고조선과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작업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인들은 고구려 문화 역사지구,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고구려 문화 역사지구에 출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고등학교의 국사 과목은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이 되어버렸고요. 선택 과목이 되어버린 그 역사 그 국사 교과서에는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였으나 일본 어민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숙종 때 우리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명받고 돌아왔다. 이렇게 단 몇 줄로밖에 독도 문제가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동북공정이라든지 혹은 간도 문제, 동해 문제라든지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트럭 3대 분량만큼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겨우 사과박스 3상자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그 다음 하는 얘기는 전체 고등학생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한 학교에서 독도가 정답인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무려 3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마라도, 대마도, 심지어는 제주도라는 정답을 적었습니다. 아, 정답이 아니죠. 그건 오답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역사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 역사가 단순한 과거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방크에서 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방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려주고 한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사이버 관광 가이드이자 사이버 외교 사절단의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봤던 광고는 이 광고입니다. 우리의 인터넷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바로 알리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 97%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으니 포기하자고. 그러나 우린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 3%가 동해로 표기되어 있으니 시작한다고. 자랑스런 우리 인터넷. 바로 쓸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인터넷으로 하나 되는 나라. KT가 함께합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볼 때마다 뭔가 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되게 뜨거운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매번 들어요.
사실 제가 이 광고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본 이후로 그 당시 저는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좋아하는 깊고 푸른 우리의 동해 바다가 일본의 바다가 되고 우리의 자연 상태를 너무나도 잘 간직하고 있는 독도가 일본의 땅이 되며 찬란한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의 소수민족의 역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5년부터 방크 사이버 외교사절단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237개국 중 국토 면적은 116위밖에 안 되고 국가별 인구 순위는 25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학업 성취도가 1위, 조선 산업 경쟁력이 1위, 세계 TV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크에서 활동하던 6년의 시간 동안 일반 외국인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는 한국의 모습은 실제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를 아직도 전쟁 중인 국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라고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일본의 기업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세계 속에서 너무나도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아, 이 문제를 정말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는 너무 어렸고 외국어를 잘 사용하지도 못했으며 방크 회원들 간의 교류를 사용하는데도 좀 서툴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9월 외국어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들을 시정해 나가는 히프코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히프코는 Historical Fallacy Correcting Organization의 약자로 현재 80명의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10명의 학생들만 나와 함께 해줘도 너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필수 과목도 아닌 선택 과목이 되어버린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줄까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프코 일기는 80여 명의 학생들로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고 열심히 활동해주는 한국 학생들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활동을 해주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정말 때로는 찡하게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히프코는 1년이 지나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서 3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단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지만 현재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혹은 학생들이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애국심이 있고 그러한 학생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히프코 활동을 하면서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은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유학생들 친구들이 저한테 보내준 지원서 내용인데요. 잘 안 보이시고 좀 빨리 넘겨서 제가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이 지원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 정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
혹은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잘못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 제가 잘못됐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오히려 제가 틀렸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분했어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정말 강한 의지가, 이런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데 강한 의지가 있고 정말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IFCO는 미국, 중국, 캄보디아, 인도, 슬로바키아 등의 지부가 조직되었고 점차 유학생들의 비중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IFCO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크게 저희는 여섯 가지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활동은 이메일을 통해서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선 저희의 오류 발견 부서에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나 교과서에 잘못 집필되어 있는 오류 내용들을 찾습니다. 그 후에 오류 시정 분과에서 직접 작성한 서한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게 되고 시정을 촉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엄청 많이 오류를 시정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1년여가량의 시간 동안 역사 왜곡 시정에 정말 노력을 다했으나 실제로 저희가 고쳐낸 역사 왜곡 건수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교과서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느새 기정사실화되어서 왜곡된 역사가 퍼진 것을 저희가 막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에 방크에서도 부분적으로 시정해낸 역사 왜곡 건수가 9건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저희와 비슷한 또래의 외국 아이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펜팔 작업입니다. 펜팔 작업은 크게 1대1 펜팔과 학교 교류로 이루어지는데요. 1대1 펜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12개국에서 약 3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저희는 현재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학교 교류의 경우에는 호주, 터키, 가나, 케냐, 우크라이나, 알제리에 있는 학교들과 학교 교류를 하고 있고 점차 학교 교류의 범위는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분명 한국을 조금 더 올바른 이미지로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히프코의 네 번째 활동입니다. 저희는 올 8월 말에 펜팔 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한국을 홍보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전기 간행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기 간행물 안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과 관련된 이슈, 저명 인사들의 기고 혹은 국가대표 선수, 예를 들어 기성용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인간무형문화재분들 혹은 난타를 처음 만드신 그런 난타 창시자분들과 같은 그런 분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한국 등의 기사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발간될 저희의 간행물은 CNN, BBC,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세계 언론회사들, 세계의 대학교와 고등학교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대사관과 같은 국가기관들에 발송되어서 한국의 올바른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히프코와 현재 하고 있는 다섯 번째 활동은 관광정보 통합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000년의 역사 동안 정말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딱히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나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내국인들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을 각 도별로 나누어 한 부서가 그 도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문화재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프랑스에 있는 우리나라의 직지 심체 요절과 같이 외국에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들은 올 12월 말에 하나로 합쳐져서 사이트로 운영이 될 거고요.
1차적으로는 현재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언어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합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을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한국인들에게는 우리의 이런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하는 사랑을 쏟아줄 수 있도록 그런 촉구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히프코의 여섯 번째 활동은 바로 히프코 자체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히프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이 회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히프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미 왜곡된 우리 역사를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인데 현재 저희는 이렇게 직접 제작한 동영상 그리고 홍보물들을 통해서 히프코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게재되었던 동아일보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기사가 나온 뒤에 정말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주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분들과 함께 히프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제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현재 히프코는 한국의 역사를 수정하는 데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히프코의 최종 목표는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였을 때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듯이 모든 나라가 진실된 역사를 갖게 되었을 때 자존감을 얻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서로를 존중하며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있어서 역사는 한 나라의 자존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역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는 혼자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함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인 역사를 위해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